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청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멋스럽고 그 다음에 호불호 안 갈리는 중형 세단. 이 세그멘트 중에서도 아무래도 매년 달성하고 있는 기록이 이 차량을 깰 수 있는 차량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셀링 카죠. E클래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E클래스 정말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준신형 바디로 준비했는데 250 포메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250 포메틱 차량 저 요청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차어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1630만원입니다. 네, 1000만원 중반대로 정말 가성비 좋게 누릴 수 있는 중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4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7000km 아주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 기록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E클래스 250 CDI 포매틱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륜구동이라는 메리트도 있지만 이 차량 또 추가적으로 외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신발을 마차휠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멋스러운 E클래스를 누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량 이제 외관 한번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 외관에 봤을 때 정말 남성스러운 블랙바디로 출고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데 블랙바디 진짜 관리하기 살짝 어렵잖아요. 하지만 지금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는 차량이고요. 앞면부 보셨을 때도 확실히 준신형,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까지 변경이 되면서 좀 더 현대미가 느껴지는 그런 라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LED 라이트. 예, 요즘에도 모든 차량들이 다 LED로 바뀌면서 확실히 눈매가 달라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큼지막한 엠블럼, 벤츠의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가 이 차량은 조금의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차주가 확실히 멋을 알아요. 바로 마차휠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또 마차휠 컨디션까지 너무 좋아요. 진짜 기스도 크게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마차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앞에는 지금 전체 전체적으로 50% 반 이상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인치 밑 역시 신발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멋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옆면부로 쭉 보시다시피 옆면부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잠겼다가 열렸다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제가 살짝 열어놓은 저 선루프 보이시죠? 선루프도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갑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면서 개방감도 좋은데 그건 실내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마차휠. 그 다음에 뒤에 기스도 크게 없이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보다 살짝 더 닳긴 했어요. 40% 정도? 예, 반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데 요 정도 타이어면은 요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는 타이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진짜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문제도 전혀 없는 테일램프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250 CDI 포매틱 4륜구동입니다. 항실 4륜구동 정말 사계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당연히 후방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까지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도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트렁크 공간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도 새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진짜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문콕기스 난 것도 전혀 없고 일반 E클래스 250이 아니라 250 포매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000만원 중반대로 준비했는데 외관 컨디션, 그 다음에 실내 컨디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진짜 일단 담배 냄새가 안 나요. 담배 냄새 안 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내 컨디션 보시다시피 뭐 시트 컨디션, 뭐 벤츠 하면 진짜 솔직히 시트는 내구성 하나는 진짜 1순위라고 뽑을 수 있는데 운데 찢어진 데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핸들이나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봐도 컨디션 진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좋네요. 진짜 엔진 소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디젤 차량이잖아요. 디젤 차량에서 연비 효율성은 끝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연비 부담 전혀 안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고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차량 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확실히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위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선루프, 분할식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는데 앞에 그 다음에 뒤에까지 정말 개방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쭉 열게 되면은 또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또 디자인에서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아웃슬라이딩 방식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넘어와서 중간으로 보시면은 또 룸미러가 일반 룸미러가 아니라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적용되는 ECM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부분도 꽉 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3포크 핸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음성인식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쪽으로는 트립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살짝 꺾게 되면은 예 이렇게 레버식으로 된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그다음에 전자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면서 거기에 핸들 열선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시죠? 핸들 열선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으로 넘어올게요. 중간으로 넘어오면은 중간에 또 디스플레이 창 그 안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후진을 놓게 되면 또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가이드라인까지 적용됩니다.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뭐 주차하실 때도 아주 편안한 그런 후방 카메라까지 누려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예, 감성이죠. 아날로그 시계. 벤츠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 감성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비상 깜빡이 버튼을 중간으로 써 그 다음 제일 끝에 보시면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도 3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시스템까지 정말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버튼까지 현상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250 1,000만원 중반대 나온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시트 컨디션도 아우 최상이네요. 진짜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느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관리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또 코일 매트까지 깔끔하게 깔아주셨고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봤을 때도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이만한 공간성 아 좋습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 진짜 전 차주가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봤을 때 그냥 병적 관리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자리에도 도어 쪽에 또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3단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전자석 열선 시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있어서 개방감까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서 1,000만원 중반대로 나는 무슨 차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차량이 정답입니다. 진짜 이 차량만큼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고 그 다음에 만족도까지 높은 차량 없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컨디션 역시나 끝내줍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정숙합니다. 진짜 휘발유 차량일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정숙해요. 네, 그 정도로 엔진 미션 컨디션까지도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7천 킬로 네, 연식 대비 아주 준수한 킬로수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중고차 성능 기록보다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이 250 CDI 포매틱 네, 4륜 구동까지 적용해 있는 차량이고 저렴하게 가성비 넘치게 준비 1630만원 네, 1630만원에 4륜 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벤츠 차량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신 저희 유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하님의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점하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축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E클래스 정말 멋스러운 E클래스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